리제는 46분입니다. 46분의 메이즈 게임 파트 1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저와 같이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메이즈 게임에서 50분입니다. 50분 탭에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죠. 영상 그대로 먼저 스프라이트에서 플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액을 클릭했을 때 스위치 커스텀을 2 해서 계속 커스텀을 바꿔줬었죠, 그죠? 그리고 X와 Y 좌표값을 또한 마찬가지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두 가지를 먼저 영상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이러면 메이즈 게임이죠. 메이즈 게임. 메이즈 게임 하고 기존에 있던 얘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페인트 스프라이트 해서 원을 그렸더랬습니다, 그죠? 원 그리고 원을 하고 그리고 테두리도 만들어주고 테두리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얘는 조금 연하게 자 이렇게 라벤더 블루 이 색깔을 라벤더 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주면 돼요. 그릴 때 조금 확대를 해서 마찬가지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완전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만들어지고 테두리는 조금 진하게 해줄까요? 한요 정도 오른쪽에 보이는 요 화면에 이런 모습 만들어주면 됩니다. 크기가 조금 예, 요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뭘또 만들어줬었죠? 뭘 만들어줬느냐니까 얘를 다시 라벤더 블루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색상은 흰색 그렇죠? 흰색 오른쪽에 그런 다음에 원을 선택하고 또 다시 크기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줬었나요? 마찬가지 시프트 키를 눌러서 완전한 동그라미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를 아예 없게끔 만들어줘도 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게 조정을 하죠. 이렇게 조정하고 그대로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왼쪽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고 있는 모습, 좀 왼쪽을 보고 있는 것 같나요? 그래서 이러면 left를 하고 얘를 duplicate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그냥 다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flip horizontal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대칭되게끔 반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수평 뒤집기라고 할까요? 얘를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수평으로 뒤집혀졌죠. 그래서 얘를 right 그리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듀플리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밑으로 오면은 얘가 다운. 아래쪽을 향해서 보는 다운입니다. 다운으로 넣어주고, 다운. 그리고 듀플리케이션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평이 아니라 플립 버티컬. 수직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수직 뒤집어. 그리고 플립 호라이전털은 수평. 플립 버티컬은 수직이에요. 이번에 수직을 뒤집어주면 이렇게 됐죠. 얘는 이제 up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코드를 구성했는데 상하 좌우로 우리가 옮겨가는 모습을 해야 될 텐데 이전에 우리 이런 비슷한 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백팩에서 열어서 보니까 요거예요. 요거 가져와서 보니까 얘가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똑같아요. 거의.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전에 만들어뒀던 코드를 재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뭐냐니까 스위치에서 커스텀 복잡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커스텀 투 라이트 했을 때는 얘는 라이트 그죠? 라이트 그리고 마찬가지 스위치 커스텀 투 레프트는 레프트 하고 마찬가지 여기까지 와서 이번에는 업이니까 업이고 다음에 다운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이전에 만들어둔 것을 재활용을 하니까 일을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죠? 백팩의 용도, 밑에 있는 백팩의 용도가 바로 이런 용도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라이브러리 데스크에서 공부하는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제 레프트, 라이트, 좌우, 위로, 아래로 잘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만드는 게 뭐였나요? 여기서 다음 만드는 것이 이번에 레벨 만듭니다. 레벨에서 포에벌 레벨 컬러를 지정해서 뭐 어떻게 해서 go to XY 가게끔 이렇게 영상이 리스트됐어요. 요 내용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그래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이번에는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 방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고 그래서 마찬가지 얘를 조금 키워주죠. 그래서 요렇게 테두리도 좀 줄까요? 테두리는 까만색으로 줄까요? 까만색으로 해서 한요 정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가요?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요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뒀었죠? 두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 하나 두고 복사를 해서 또 여기다 두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김에 그냥 한꺼번에 예, 우리의 목표 우리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즈 게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도 여기다 하나 그려뒀어요. 이게 목적지예요. 여기를 닿으면 끝나는 겁니다. 테두리 색깔도 좀 다른 걸 해줄게요. 테두리 색깔은 자, 요 색깔로 줄까요?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할까요? 모양을 이렇게 마이너스 줘서 조금 선택하는 걸 누르고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바꿨습니다. 곧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렸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다시 볼까요? 뭐가 다른가요? 현재 이 모습이 좀더 내릴까요? 이러면 네, 왼쪽에 있는 이 지금 화면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도 좀 내려오고, 얘도 좀더 내려와도 될것 같고, 그래서 크기를 좀 올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전후좌우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건데, 벽은 이렇게 관통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관통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얘를 선택합니다. 얘가 if 타칭 똑같이 이벤트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새로 하나 구성을 하죠. 새로 만약에 타칭 포에벌 컨트롤에서 포에벌 들어와서 if 문장 넣고 얘는 닫아놓을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터칭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센싱에서 터칭 컬러가 밑에 두 번째 있죠. 컬러. 그리고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요걸 선택할게요. 요 밑에 있는 아이콘 보이잖아요.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아이콘을 가져와서 이 까만색 있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요 까만색에 닿게 되면은 땅 보라색이군요. 보라색을 해도 상관없어요. 까만색이든 보라색이든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색깔 안에 있는 채워진 색깔이든 아니면 밖에 있는 까만색이든 닿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니까 얘는 다시 출발 지점인 여기로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션에서 고투가 어디 있나요? 고투 이렇게 X 값, Y 값 이렇게 줬어요. 자 볼까요? 클릭해서 이제 전후좌우로 잘 움직이는데. 자, 움직이다가 닿게 되면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다시 가고 안 닿네요. 가다가 다음에는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그게 목적지가 안 보이네요. 그죠? 커스텀 들어가서
여기죠. 예, 이 카스텀에 들어서 목적지가 좀 보이게끔 밑으로 내려둬야겠습니다. 요 정도 내려둬도 될것 같아요. 볼까요? 화면.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면과 왼쪽에 있는 화면이 조금 모양이 좀 달라요. 뭐 달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드 들어와서 이제 얘 목적지가 보이죠? 얘를 닫게 되면은 우리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다시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죠. 듀플리킷해서 하나 더 만들고 일단 꺼놓고 그런 다음에 터칭해서 다시 밑에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찍어서 그런 다음에 얘잖아요. 예, 이 컬러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게임 오버, 유윈 해서 뭔가 여기에 코드를 넣어서 목표를 달성한 거죠. 스코어를 올리거나 아니면 다음 레벨로 가거나 그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과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거예요.